탈출과 함께 나한테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시절이야. 명예 회복, 누명을 벗는다, 억울함을 털어낸다. 올해 좀 날아다닐 겁니다. 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년 운세 컨텐츠입니다, 선생님. 2022년 대박나는 띠, 탑3 정도로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우, 좋죠. 우리가 스스로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안 오는 대박나는 시절이 있단 말이야. 이민년에도 당연히 있죠. 그렇게 대박이 났을 때는 경거망동 하지 마시고, 그 운을 잘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그 성공의 비결의 행운이 무슨 띠냐? 첫 번째 소띠입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 신축년 작년까지가 삼재였지만, 이민년에 나가는 자기의 생일달까지는 영향력을 미치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운기가 상승하는 것이 소띠 라인이다. 그 중에 이제 20대 소띠, 30대 소띠, 50대 소띠, 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닭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에 삼재였던 띠들이 해방을 하면서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운기이기 때문에 이 닭띠들은 이제 서류가 더 들어오고 문서를 잡을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고 옛바람이 다시 분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다면 신축년 그 동안에 내가 삼재의 기운에 있었지만 탈출과 함께 나한테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시절이야. 그래서 닭띠들이 또 괜찮고, 양띠. 양띠들이 이제 이민년 올해 좀 날아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돈으로 따졌을 때는 닭띠, 양띠, 소띠 순이지. 닭, 양, 소. 그러니까 직접적인 금전이 훅 들어오는 거. 예를 들어 장사하시는 분이 오, 나 뭐야 매출 올라. 이런 순서가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이 이제 명예가 높아지는 거는 닭띠. 그러니까 돈도 같이 들어오고 그 다음이 뭔가? 명예, 칭찬. 그 사람 괜찮더라. 거기 가게 맛있더라. 거기 옷 이쁘더라. 거기 서비스 좋더라. 그래서 또 닭띠들이 그렇고. 자, 소띠는 억울함에서 벗어나. 신축년이 이제 매서웠죠, 소띠들이. 삼재였고, 구설도 심하게 타고, 이유 없이 까이고, 이유 없이 난도질을 당하고, 입설 구설에 정신적인 상처가 심해했으니까 그러니까 건강수가 사나웠고 구설 시비도 컸지. 소띠들이 신축년 한 해에. 근데 이민년에는 명예 회복, 누명을 벗는다, 억울함을 털어낸다. 이러면은 금전이 너무 뭐 좋은 멋지잖아. 거죠. 그러면서 누명을 쓰면서 내가 금전의 손실이 있었고 속상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민년에는 상당히 좋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명을 벗으면서 재물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거봐, 그 사람 아니었잖아. 그래, 그 사람 우리가 오해한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맞잖아. 착하잖아. 이런 식이 되니까 직격적으로 금전과 재물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소띠들이 또 행운이 많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탑3라면은,
그럼 우린 뭐예요?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45살의 말띠. 오. 40대 말띠가 또 행운이 아주. 아. 달려라, 달려. 야생마의 그 자유로움과. 네. 광활한 대지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네. 역사에 잠깐 머물어서 풀을 먹거나 이런 것보다는 끊임없이 달리는 거잖아. 네. 결과로는 늦게 나오죠. 목표에. 네. 당도해야 되니까. 네. 그 달리는 동안에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꽃님들 제 말 이해하세요. 큰 돈이 지금 로또가 당첨이 되고 막 이래야 꼭 대운이 아니라. 네. 내가 남들은 직장을 잃고. 네. 남들은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뭐 뭔가 격리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네. 이 45살의 말띠는 목표가 뚜렷하게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앞도 옆도 안 보고 그냥 내 능력 인정받을 기회가 오는 거지. 무지하게 달리죠. 말 갈기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네. 그 자유로움. 네. 그 역마들이 있잖아요. 네. 역마살들이. 거기에 남의 잔소리 안 듣고 원대로 소원대로 하고 싶은 걸 다 싹 쓸어버리죠. 그러니까 직격적인 재물은 나중에 들어와도. 네. 달리고 있는 동안은 멋있다. 그것이 이제 말띠가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띠들은 조금 별로였다 그래도. 네. 한 해 한 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같은 용이고 같은 닭이고 같은 소라도. 네. 조금씩 운의 차이는 있지만. 네. 전체적인 운은 굉장히 희망적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요 때는 제가 앞전에 천운을 부르는 습관처럼 소소한 거 신경 쓰고 돈 안 드니까. 맞아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 어떻게 해. 네. 꽃님들 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나는 대운이야. 10년 왕운, 20년 왕운이야. 그런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말을 조심하고. 구태여 저 사람하고 부딪혀서 일을 만들지 말고. 네. 몸을 사리면서 적극적인 자기 일에 도전을 한다면. 정말로 뛰어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띠인 저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아, 진짜? 네. 양띠들이 제법. 네. 되게 좋아. 양띠, 소띠, 네. 닭띠, 뭐, 날라다니지, 말띠랑. 열심히 저기 뛰어다녀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본인의 정확한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